투포렌 미사일은 1997년에 러시아가 배치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현재 러시아의 ICBM 전력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속도는 초속 7,320m이며 항속거리는 11,000km입니다.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이 ICBM은 미국 MD를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이라 합니다. 대기권 재돌입 시의 회피 책략으로 ECM과 더불어 디코이 기능과 편심 궤도 비행을 하는 탓에 미사일의 자체 생존성 높고, 또한 탄두가 분리될 때 재돌입 궤도를 바꿔버리는 멀 기능까지 있어 요격이 힘들다고 합니다.